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저 아는 분들 계시죠? 모른 척 하시네. 그냥 몰라도 아는 척 해주셔요. 산후제에서 15년 목회를 했었고 이 지역 산 것만 해도 한 20년 가까이 살다가 헝가리 가서 10년 살았습니다. 이쪽 교회로 옮기기 전에 저쪽 빌딩에 있을 때 제가 와서 설교한 적이 한번 있었죠. 그 전에도 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서른 목사님하고 저는 대학원 동기 친구예요. 그래서 서른 목사님, 제가 여기 산후제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서른 목사님이 여기 개척을 했었어요. 그래서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지난 작년 12월 달에 한국 가서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참 좋은 교회 개척하셔서 또 성장시키셨는데 교회 축복은 리더십이 바뀐 다음에 안정되게 가는 건데 우리 박효셈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정말 안정되게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좋은 교회구나. 정말 이 지역에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박효셈 목사님은 또 아버님 되시는 박영철 교수님이 이제 은사 교수님이셔요. 근데 처음으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보고 싶었었어요. 교회를 옮겼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축복이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시면서도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배가 아파요. 여러분들의 은혜로 저는 10년 헝가리 가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궁금해해요. 왜 여기서 목회 잘하다가 헝가리를 갔는가. 또 한 가지는 집시 선교가 도대체 뭔가. 잠깐 그 얘기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1994년도에 산후제 지역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95년 10월 달에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저 산호제건 베스컴 에버뉴라고 있어요. 그 길가에다가 자동차를 파킹하고 자동차 트렁크에서 뭘 꺼내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미국 아가씨가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을 자리가 아닌데 아마 여자들은 아침에 가면서 차에 살 일이 많잖아요. 그 뭘 그렸는지 이렇게 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밸리 메디컬 센터 중환자실에서 깨보니까 온몸이 망가졌고 왼쪽 다리는 무릎이가 절단됐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완전히. 거기다 그 아가씨는 보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24살 미국 아가씨인데 그 당시에는 캘리포니아가 무보험자가 운전해도 괜찮았었어요. 제 사고 나고 얼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없이는 운전 못하게 됐다고요. 그때 저희 역시 개척교회에서 책임보험, 라이빌리티 보험만 있어가지고 보상 하나도 못 받고 시립병원에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녁에 깨보니까는 온몸이 망가져 있고 다리는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중환자실에서 제 생애 가운데 침례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온전히 저를 사로잡아 주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도 제가 팬텀 페인이라고 환지통 없는 데가 아픈 그런 페인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정말 밤마다 막 온 방을 기어다닐 정도로 통증이 심했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고 교인들은 전혀 몰라요. 밤새도록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새벽 예배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은혜 가운데 설교를 하니까 전혀 아픈지 몰랐어요. 그게 연기나 액팅이 아니고 성령님이 제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큰 은혜에 감사하고 그때 큰아이가 3살이고 둘째가 1살인데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아이들 잘 자라고 교회가 잘 성장해서 놓고 갈 정도가 되면은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게 아니고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도 잘 자라고 교회도 잘 성장을 해서 산호제 그 산타클라라 지역에다가 예배당 헌당하고 교회가 많이 부흥했었어요. 이 교회 못지않게 저도 많이 부흥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침 그때에 헝가리 집시를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느끼고 확신한 다음에 GMP 아메리카라고 하는 선교단체 그리고 한국 침례교 총회 해외선교부 FMB를 통해서 파송을 받고 2009년도에 헝가리로 부임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서 선교사 훈련 받고요. 네, 집시가 뭔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집시가 뭐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집시 그러면 그냥 떠돌아다닌 사람들, 뭐 히피라든지 홈리스 뭐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집단으로 알았는데 사실 가서 보니까 집시는 하나의 민족, 종족이에요. 500년 전에 북인도에서 흘러서 발칸반도를 통해서 유럽에 들어온 인도 사람들입니다. 가서 보면은 까무잡잡하고 여기 인도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팔로알토 인도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인도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500년을 유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유럽은 전부 백인들만 살았는데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집트,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온 줄 알고 이집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션이라고 하는 말에서 집시라고 하는 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페니시나 독일 쪽에서는 지고이네르, 치가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다 이집션이란 뜻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도에서 온 하나의 종족이라는 겁니다. 선교의 단위는 종족별로 해요.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시,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그 모든 종족 가운데 복음화율이 2%가 안 되면은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집시들은 유럽에 살지만은 유럽에 그 많은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지만은 집시들은 교회를 못 가요. 헝가리 사람들조차도, 헝가리 목사님조차도 자기 교회에 집시들이 오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헝가리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유럽에 있지만은 알고 보니까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 사실 알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분량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들의 영혼 역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영혼인 걸 압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천대받고 2차 대전 때는 60만에서 100만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유대인들은 600만 죽였다고 해서 그 유대인이 강하다 보니까 많은 보상을 받았지만은 또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지만은 집시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2009년도에 저와 제 아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교회를 개척했지요. 개척하는 건 잘해요.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에서 보낼 때에 개척자로 보냈어요.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유럽 집시들은 지금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집시들이 많아요. 동유럽 집시들은 공산 정권 때에 그 나라 말로 콜로니얼이라고 그러는데 집시촌을 지어가지고 군대 막사처럼 똑같은 집을 지어서 강제로 정착을 시켜놨어요. 못 돌아다니게. 공산 정권 때에. 그래서 거기 가면은 시골에 도시의 변두리에 국가의 국경 지역에 집시들이 집시촌으로 많이 모여 살아요. 저희가 있는 곳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집시촌 뭐 많게는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모여 살아요. 집시촌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하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서 지금까지 7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많이 했죠? 박수도 안 하네. 7개 교회를 개척하고 4군데 예배당을 헌당하고 아주 잘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침례교 목사님 3분과 동역을 하는데 그분들과 함께 또 우리가 키워놓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제는 교회들이 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은퇴할 때까지 텐텐 프로젝트라고 해서 10개의 집시 교회를 개척을 하고 10명의 집시 목회자를 세워 놓고 나오는 게 제들 마지막 목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가주 침례교 협의회에서 저희들 후원 선교사로 후원하는데 여러분의 헌금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안식년 마치고 9월 달에 다시 필드로 돌아가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기도 가운데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에 남가주 지역 어떤 교회를 갔어요. 어떤 집사님이 제게 아주 신실하고 성가대하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제게 와서 이래요. 물어요. 목사님,
세월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근데 2014년 6월인데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뚱내서 쳐다보니까 목사님 저는 세월호를 생각하면 밥을 못 먹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크게 시험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지 이제 그 확신이 안 생겨요. 목사님 하나님 전지전능한 거 맞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맞죠? 우리를 아멘? 하나님 전지전능하고 믿습니까? 살아계신 믿습니까? 우리를 아들을 아끼지 않냐 할 정도로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거 믿습니까? 아멘이잖아요.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전지하셨으면 그날 세월호가 그런 일을 겪을 걸 벌써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아셨겠죠? 그럼요. 전능하시다면 사랑이시라면 침몰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 세월호 300명 아이들 가운데 승객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신실한 그리스도는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 아이들 가운데 주일 학교 학생들도 있었고 그 아이들 가운데 부모가 교회의 훌륭한 중직인 그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목사님? 아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막을 수 있고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목사님 저는요 신앙이 막 통째로 흔들려요. 저는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못 믿겠어요. 너무 큰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런 질문 안 받으셨어요? 그런 의심 안 들어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정말 의롭게 선하게 산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걸 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세신자가 그런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 자기 스스로 내게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필립 양실 목사님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카고 가면 러셀 스트리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더글러스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주말마다 티네이저 딸을 데리고 홈레스 쉘터에 가서 홈레스 사역을 해요. 그날도 노숙자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딸하고 돌아오는 길에 프리웨이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본인과 티네이저 딸이 크게 다쳐가지고 평생 고통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겪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아내가 말기암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사랑하는 남편과 티네이저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온 교회가 걱정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 어떻게 괜찮을까? 목사님도 걱정, 온 교회가 걱정. 미국 사람들은 잘 안 묻잖아요. 손 꼭 잡아주고 그냥 I'm sorry 이러고 말잖아요. 온 교인들이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켜봅니다. 놀랍게도 더글러스 집사님은 그런 끔찍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한치의 다름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한 그 표정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홈레스 사역을 하고 딸아이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편한 몸으로.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이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되고 이걸 보고 믿는 사람의 비밀은 뭔가 궁금하게 돼. 할렐루야.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고난은 고난대로 겪고 신앙까지 흔들려서 하나님 떠나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교인들이 더글러스 집사님한테 묻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힘들죠? 힘들었죠? 근데 집사님, 집사님 보면서 정말 은혜가 돼요. 와, 집사님. 정말 훌륭하세요. 근데 집사님
이런 끔찍한 고난을 겪으면서 혹시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실망, 실족하지 않으셨어요?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랬을 때 더글러스 집사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면 하나님과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인생이, 이 땅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셔요. 하나님과 삶. 중요한 주제지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하나님과 삶.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법. 그럼 삶이 뭐예요? 삶. 인생. 산다는 게, 이 땅의 삶이 왜 그래요? 삶이 뭐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론을 쓴 겁니다. 전도서 우리가 잘 알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고, 평화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생로, 병사.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인생이다 그래요. 인정하지요? 알지요? 저도 60 넘어 보니까 알겠어요. 인생 맞아요. 성경에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진리인 특별 진리, 특별 계시도 있지만은 일반 진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진리들. 믿으나 믿지 않으나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고 따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가 많은데, 전도서는 일반 진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지금 보신 전도서 3장에서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 진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생로병사, 인생의 부조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그냥 대충 살아도 잘 되고 이상하잖아요. 딱 인생인 걸 알아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건강할 때나 슬플 때, 아플 때나 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까 될 때까지 살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일반 진리.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사업하다 망하고 배신당하고 병들고 아프고 무슨 일 생기면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라고 가족들하고 술이나 한잔하면서, 이야 참 내 인생 이럴 줄 몰랐네. 아, 이 사람은 자네한테 잘 나갔잖아. 어떻게 자네만 안 그래.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러죠. 그러고 받아들여요.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 안 해요. 원망합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럼 언제나 믿는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그러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장로님 됐는데 어떻게 저런 짓이 생긴데 이래요. 요셉 다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 그 당당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난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삶이 그런다. 따라하세요. 삶이 그래. 아, 사는 게 그렇지 뭐. 이거 많이 써먹어야 돼. 이건 일반 진리예요. 진리예요, 진리. 근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자녀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목적도 그래도 아니고. 그래서 찬양도 맨날 모르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모자리라? 그리고 나오셨잖아. 만사 형통할 걸 믿고. 예수 믿으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고난도 없고 만사 형통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안 해요? 어쩐데, 어떤 걸 대답해야 되지? 만사 형통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궁극적으로는 최후 승리, 영원한 영광,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고난이 있다 이거야. 믿어도. 이제 볼까요? 그렇다면 왜 인생이 그래요? 왜 삶이 그래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땅은 누구로 인하여서?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큼키를 내고 노동하는 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살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생로병사 이 땅의 부조리 불합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왔다고 because of you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담이라는 말은 보통 명사 고유 명사로는 아담 이름이지만은 히브리어 보통 명사로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 땅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요? 얘기를 안 하시네. 사람 때문에 사람 나 때문에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쳤든지 또 요셉 같은 거는 자기 형들이 팔아먹고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모함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다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세월호 같으면 세월호 선장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더 올라가면 조상 탓이든지 탁 올라가면 아담이 누구라고요? 사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근데 왜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족 들고 하나님께 시험 드냐고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대로 잃어버리고 고난은 고난대로 겪게 됩니다. 이걸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혼동하지 맙시다. 고난에 닥치면 어떻게 해요? 삶이 그래. 그렇지. 예수님도 고난 겪었는데 바울도 요셉도 동방에인 욥조차도 그런 고난 겪었는데 살다 보면 겪을 수 있지. 아멘? 그러면 마귀가 물어든들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어도 그런다 하자. 로마서 8장 잠깐 보시죠. 로마서 8장 14절.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로 아까 노래 아바 아버지 부르시되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증언해요. 그 다음 17절. 그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고난이 없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모두 받아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현재 고난 있다 없다? 있다. 예수 믿어도 자녀들도 상속자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을수록 고난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삶이 그래요. 우리만 그래요. 22절 보면은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난받는다 그랬어요. 보셔요. 이 땅에는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생로병사가 없는 그런 존재가 있는가. 누구 때문에? Because of 아담 때문에. 하나님 아닙니다. 삶이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질문이 오냐면 이 진리까지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뭐 예수를 왜 믿어야 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그런 고난을 겪는다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올 거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1장부터 로마서 7장까지 우리는 구원받았다. 8장 1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수를 구원했다. 정죄가 없다.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지만 고난은 있다. 그러면 금방 의심이 뭐가 돼요? 그럼 똑같이 고난이 있으면 만사 형통한 줄 알았더니 고난이 있다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왜 잘 믿어야 되지? 이거 오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어떤 축복, 어떤 사역을 해주시는가라는 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우리가 상속자가 자녀가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고난 중에 하시는가. 34절 보셔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같이 읽죠. 시작.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셔요? 간구하시는 이라.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더 이상 나를 위한 사역을 하지 않고 사역이 끝난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사역을 해요? 중보 사역을 해요. 어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멘.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땐 목사님께 구역장님께 셀리라한테 또 부모님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님들 새벽에 가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 맨날 중보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아멘. 고난당할 때는 더 많이 하셔요. 작정기도 하셔야. 아멘. 그거 생각하면 힘들다가도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홀로 외로울 때,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 있죠? 그 영어를 번역해 놓은 건데, 영어 그 원 찬양은 Someone is praying for you 이렇게 나와요. Someone is praying for you 이렇게 나와요. 이때 someone이 누구냐, 바로 이 구절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 someone이 누구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구역장님도,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지만은 누가? 누가? 가슴 안 뛰셔요. 감사하지 않으셔요. 누가 뭐라도 주님의 식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특히 고난당할 때, 아멘. 요셉이 고개 갇혀있을 때 성령의 사역 26절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뭐하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뭐하신다? 도우신다. 그 뒤에 부분은 시간 없어 안 다룰게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역합니다. 아멘. 도와주시는데 언제 도와주셔요? 동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이러는데 언제 도와주셔요? 연약할 때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 연약함은 내가 연약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멘. 그 아직 안 도와주시면 내가 견딜만한 거야. 아멘. 내가 그 고난 격도를 내버려 두는 게 나으니까 그래요. 부모님들이 시험 보는데 다 도와줘요? 이빨 닦는데 다 도와줘요? 아니잖아. 필요할 때 도와줘. 아멘. 그 필요의 결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지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에요. 파라마운트, 파라처치 할 때 파라는 곁에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영어로는 카운슬러, 컴포러, 헬퍼 이렇게 번역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직업에 썼어요. 교사 보고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 그랬어요. 변호사 보고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랬었어요. 의사 간호사 보고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랬어요. 교사는 뭘 도와줘요? 튜러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셔요?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믿을 수 없는 걸 믿게 해요. 동정녀 탄생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게 하시고, 다시 오실 걸 믿고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 이거 성령이 가르쳐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는 변호 역할을 해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에 의로워졌다고 변호해 주시고, 사람들이 어떤 일에 내가 잘못했다고 막 정죄하고 막 욕하고 그럴 때 모함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박 목사야, 네 억울한 거 알아. 요셉아, 너 보디발 아내 때문에 기가 막히게 당한 거 내가 알아. 잘 참았어. 근데 잘 참았어. 믿는 사람 참아야지 누가 참니. 그때 네가 옳았어. 네가 의로워. 할렐루야. 나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안 그럽니까? 성령님 사역.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없는 축복이야. 아멘. 그리고 의사, 간호사로서 컴포팅을 해줍니다. 중환자실에 그 고통스러울 때, 밤마다 환지통으로 온 방을 기어다니면서 통증을 느낄 때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아들아, 박 목사야, 나도 겪어봤다. 나도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일을 당해봤다. 아멘. 아멘. 예, 위로의 사역을 해주셔요. 이건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8절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되게, 결국은 선한 결과가 되게. 아멘. 빛나는 결과가 돼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그 억울하게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끔찍하게 모함당했고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온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인류 구원의 큰 인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내가 잘못했든지 남이 잘못했든 아담이 잘못했든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게 전부 다 선한 결과가 옵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아멘.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성자 성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거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인생의 끝이 옵니까? 자, 35절을 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핍박 적신 위험 칼. 살다 보면은 저런 일 겪고 환난 공고 핍박 위험 칼 이런 일 겪을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36절에서 토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정말 비참한 지경까지도 갈 수 있어요. 순교까지도 당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생이에요. 예수 믿어도 저런 일 겪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 삶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37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믿습니까?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결국은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인생이 그래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 결국 넉넉히 이게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